그냥 그 계속 그 사태 압박을 받고 계신데 그런데도 그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마음에 대한 뭐 변함 없이 계속 이어가시는지. 저한테 언론을 통해서 사퇴 요구 목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제 핸드폰이나 제 이메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절대 사퇴하시면 안 된다. 우린 당신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도 그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보다 못지않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기념관장을 임명을 받았고 제가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노라고 공적으로 약속한 마당에서 제가 사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사퇴하겠냐는 질문은 제가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 예전 MBC 질문 방향이 예. 아까 오전에 국회의원들 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어제까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예. 공개하기로 이미 예. 정하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오늘 이 결과적으로 자료 공개가 안 된 상황이 어떻게 예. 초래된 건지. 아, 네. 그 입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오늘 오시면은 자료를 그쪽에서 원하는 안대로 그대로 우리가 공개하고 열람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적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협조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념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미 다 공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주신 국회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번 이사회 회의록, 2번 임원추천의 추천위원회 구성명단, 3번 제척사유서, 4번 서류 및 면접심사표 4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첫째,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발언자를 익명 처리한 후에 이미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아니 익명 처리한 이후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명단은 이미 공개가 되어져 있어서 의원들께서 요구하시면은 우리가 공개하겠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임원추천회 서류 및 면접심사위원들의 제척신청서 역시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서류 및 면접심사표 점수는 저희들이 그 심사위원이 점수는 이미 다 공개되어졌고요. 그 심사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만 그거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와 또 인격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뭐 어떤 후보를 몇 점씩 주고 이런 걸 갖다 다 알려지는 것을 동의하는지 또 아니면은 쓸데없는 정쟁에 휘말려서 시끄러워진 걸 갖다가 원하지 않는지 본인들에 대한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본인들에 대한 의사 확인과 그 다음에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 또 위원들께서 내가 좀 불편하지만 공개할 입장이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다 제출되어졌습니다. 단지
어느 이사회, 어느 이사가 이사회에서 무슨 발언을 했고 하는 내용을, 발언한 내용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발언의 당사자가 누군지 그 실명을 적어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저도 다른 정부기관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런 적은 제 경험은 없거든요. 왜냐? 제가 어느 특정한 정부기관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은 서로 간에 보안 서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여한 위원들도 보안을 지킨 대신에 그 해당 위원회나 관청에서도 약속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토의했는데 그걸 갖다가 A 이사는 이런 말 했고 B 이사는 이런 말 했고 그걸 갖다 실명으로 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 생각도 있지만은 관련된 법률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또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기다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 공개를 안 한다고 간 건데 사실상 이미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니, 법률이 상충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의 위원으로 참여할 때도 국회에서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아주 신중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위원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해당되는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발언한 그 내용을 익명 처리하지 않고 실명으로 처리한 것은 이거는 본인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 그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은 우리는 처음서부터 그걸 공개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했던 게 아니지 않느냐.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실명까지 공개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개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거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안 할 겁니다. 제출이나 공개 말고 열람을 하러 온 거잖아요. 아니, 열람도 마찬가지죠. 열람도.